아,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즈키는 GSX-R 시리즈가 GSX-R750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. 네, 우리가 흔히 R1000이 옛날부터 있었는 줄 알지만 R1000은 2000년도에 들어서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스즈키에서 GSX-R 하면은 GSX-R750이 굉장히 상징적인 모델이에요. 아니 그 어떤 거 그러면은 아이 그래 뭐 그 이야기할 거를 이야기해 보세요. 한번 나눠 봅시다. 그래 NR750이야. 혼다가 작정하고 만든 NR750. 이것도 홈홀로케이션 관련해 가지고 말 많았잖아요. 이게 그때 뭐 누가 하도 이제 막 독식하고 이래 가지고 아 쓰바 뭐해 먹겠다 이 개샘시들 너희들 자꾸 이딴 식으로 하면은 어 우리도 이걸로 나갈 끼다 뭐 아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네. 그건 딴 이야기구나. 혼다가 하도 찌발리고 이래가지고 뭐 할락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높은 출력을 얻기 위해서 8기통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때 관련 그 규정하는 그쪽 계통에서 뭐 하기로는 안된다 안된다 너거들 안돼 8기통 무슨 개똥같은 야 오토바이는 4기통 이상 넘어가면 안 돼. 걔가 알았어 해가지고 가가지고 낼름 가갖고 요딴 식으로 만들어서 봐봐 이거 기통수 봐봐 4개잖아 8기통 아니야 8기통 엔진을 그죠 타원형 피스톤으로 이제 기통 하나씩 묶어버렸다 하더라고요. 봐 새끼들아 이거 4기통이잖아 이게 어디 8기통이야 해갖고 그래서 뭐 했다 하더라고. 그리고 이게 차가 오래됐잖아요. 오래됐는데 대박인 게 이제 혼다가 난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는데 혼다가 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PGMFI라고 알죠. 지금도 이제 혼다 오토바이 이제 저배기량 오토바이에 요 딱지가 붙어서 나오죠. PGM 프로그래밍 뭐 퓨얼 인젝션 하면서 혼다는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때 당시 나왔던 이 바이크에 퓨얼 인젝션이 적용되어서 나왔었다. 예. 이 바이크가 당시에 굉장한 고출력에다가 특히 얘는 홈홀로케이션 바이크가 뭐냐면은 레이스에 참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양산 오토바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산 대수 몇 대 이상 되는 오토바이만 이제 그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. 에무님 빠하 그 홈홀로케이션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. 왜냐하면은 돈 많은 이제 그 팩토리 팀들은 총 그러니까 결국은 돈질 싸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돈 많은 팀은 투자 어마무시한 투자를 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레이스를 위한 머신들을 뽑아내면은 경기의 이제 형평성이 떨어지잖아요. 돈 많은 팀만 독식해서 이길 것 뻔하니까 그러지 마라. 돈 없는 팀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노? 어?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알겠지? 그런 짓을 못하게 하려고 홈홀로케이션을 냈는데 두카티라던가 이런 미친 회사들은 레이스용 그 홈홀로케이션 바이크를 한정판으로 뽑아내도 그걸 다 사줘! 한 대당 몇 억씩 하는데도 그걸 다 사줘. 두카티는 미쳤다고. 근데 두카티는 맞나 이게 두카티다 시키야 항상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뭐 아무튼 홈로케이션이 한정판이고 레이스용 바이크를 이제 일반용으로 시판했다 하면서 이제 좀 희소성도 있었어요. 뭐 아무튼 간에 당시에 있었던 그 홈로케이션 규정 때문에 이 NR750이라는 바이크가 나오게 된 거예요.